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스포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의 파운더이자 칩 북기버를 맡고 있는 국제기부활동 대표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분이 너무 충격적으로 토마토송을 불러주셔서 저도 좀 춤을 좀 춰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PT를 확인을 못해서 제 실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서도 뒤에 배치가 되었고, 프로젝트도 나오지 않고,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북스포 아프리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떠한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포 아프리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 놀랐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포 아프리카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말라위로 영어책을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이고요. 제가 그것을 만든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20대가 전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자라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20대였느냐? 그것은 딱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교육에서 따라하는 것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짜놓은 판 위에서 놀기만을 배웁니다. 그것을 대학생이 된 저는 깨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든 판 위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 전 세계에 있는 20대, 30대, 40대가 동참할 것이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2011년 9월 1일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는 사진들을 한 장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SNS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보내온 사진들은 모두 한 글자씩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아, 또 다른 사진에는 이, 또 다른 사진에는 들. 이런 사진들이 이어져서 슬로건을 형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북스포 아프리카는 이 슬로건을 전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367명의 기부자들로부터 1037권의 영어책을 대한민국으로 기부받게 됩니다. 놀라우시지 않으신가요? 나로 시작된, 이런 것도 우승 포인트입니다. 나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6일,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약 400권의 책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2015년까지 이 책들이 공유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들의 자립입니다. 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그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북스포 아프리카를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든 판 위에서 놀아보십시오. 지금의 젊음을, 나의 에너지를 자기가 만든 판 위에서 놀아보시는 것. 그판 위에서 놀아본 그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 그 경험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시행착오 한 가지를 겪었습니다. 제가 IT 벤처를 창업하기도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공적입니다. 북스포 아프리카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올해에는 북스포 아메리카, 북스포 아시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만 명의 기부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바로 여기 마이크 임팩트의 강연가로 데뷔했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5월인데요.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뻔뻔했고 정말 부족했고 그리고 아마추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던 청중 중에서 4명의 친구와 벤처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와 북스포 아프리카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행착오라고 생각했을 때 어딘가에 숨어있고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시행착오를 여러 사람과 헤쳐나가고자 생각했고 제 강연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현재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놀고 있는 판인데요. 저는 오늘 저 판 위에 토마토송을 부르신 토마토님과 훌륭하게 노래를 부르신 강배수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